저기요. 천천히 한번 골라보세요. 네. 오늘 물건 좋아요? 형제네 야채가게? 여긴가? 엄마! 어? 윤재네 회사에 야채 납품 입찰 공고가 떴어요. 어, 그래? 에휴, 근데 그렇게 큰 회사에서 우리 같이 작은 가게 받아주겠어? 그래도 입찰이나 한번 해보려고요. 믿져야 본전이죠 뭐. 에휴, 그래 한번 해봐. 대신 우리 윤재한테 말하지 말자. 괜히 뭐 해주지도 못하면서 신경만 쓸 것 같아. 아, 당연하죠. 제가 알아서 할게요. 저 안에서 알타리 좀 마저 정리할게요. 아유, 그래. 아줌마. 예. 이거 좀 주세요. 아, 예. 어디. 어, 만 원이네요. 아유, 이건 떨이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가세요. 아, 뭐 좀 드릴까요? 네? 아, 저 빨간 거랑 여기 노란 거랑 아, 그냥 여기 있는 거 다 주세요. 에? 아, 이걸 다요? 네, 지금 여기 보이는 야채 전부 다요. 저 다들 식사하셔야죠? 어디서 눈문들에다 주셨나? 와 이래 기분이 좋노? 아우, 글쎄 어떤 아가씨가 와서 우리 야채를 죄다 사간 거 있죠? 이거 봐요. 아유, 오늘 하루 번 매상이 요 며칠 번 거보다 더 많은 거 있죠? 그래? 아이고야, 그 아가씨가 누군지 몰라도 참말로 고맙네. 아유, 고맙긴 한데 왜 그 많은 야채를 다 사갔대요? 아유, 모르겠어요. 시들해갖고 우리 먹으려고 빼놓은 것까지 죄다 싹쓸이해 간 거 있죠? 아, 이상하네. 왜 그런 것까지 사가지? 글쎄, 뭐 집에 소라도 키우나? 소를 키우든 닭을 키우든 사갔으면 됐죠 뭐. 아유, 오늘처럼만 장사하면 원이 없겠다. KBS